서울시의 세운지구 재정비와 관련해 유네스코가 문화재청에 종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세운지구 재개발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경관가치를 훼손하게 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는 세운지구 개발로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유네스코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말 종묘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자료를 문화재청에 전달했으며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최종적으로 정리해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됩니다.